너 네가 이미 엄마의 생각을 다 읽고 있었을 거야. 반대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. 그치? 사실 근데 엄마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 것은 아니야. 아니야.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. 어, 왜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어. 첫 번째 뭐냐 하면 2세를 낳았을 때 그 2세가 겪을 그 정체성의 문제, 그 친구들을 사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엄마는 한국 사회에서, 한국은 좀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수적이라서 그런 걸 많이 목격을 했어.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한 그 것들을 많이 목격을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감정으로 결혼을 했지만 2세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을 얘네들이 그 과연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이 첫 번째였어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두가 이제 도미니카 사람이기 때문에 그 비자 문제가, 영주권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의 그 신분 문제라는 것은 엄청 불안하거든. 세 번째는 도미니카에 대한 그 생활이나 그 사고의 방식을 전혀 몰라. 사고의 차이로 인해서 네가 힘들어하지는 않을까. 그 다음에 조금 우리 딸이 너무 잘났었어.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, 엄마. 엄마 눈에 비친 딸의 모습은 딸이 끝까지 너무 잘나 보이는 거야. 또 만두와 엄마, 부모님은 우리 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겠죠. 이건 지극히 사적인 감정인데 엄마가 너를 볼 때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내 딸이지만 너무 어디다 내놔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어. 엄마가 너를 어디다 내놔도 불안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었어. 고마워. 그래 이제, 그래서 이제 엄마가 반대를 했지. 반대를 한 다음에 이거 만나는 사람한테 다 물어본 거야. 이제 주변에 국제결혼을 많이 했잖아. 현혼에도 국제결혼을 하고 주인에도 주위에 겪고. 최근에 내 친구들이 좀 그랬지 엄마. 유리도 그렇고 주황이. 현혼에 그 엄마들이, 엄마의 친한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거들 생활인데 왜 그 아이들에 대해서 엄마가 따따부터 얘기를 하느냐는 거야. 아줌마도 완전 신세대지 엄마. 그거 생각하면 완전 대박이야.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야. 근데 엄마는 그때만 해도 수긍을 할 수가 없었어. 근데 이제 우리 직원들이, 네 나이 또래 직원들이 대부분이잖아. 얘기를 해봤어. 밥 먹을 때도 얘기해보고 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미팅할 때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랬더니 한결같이 다 사람이 좋으면 그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야. 그래서 아 이거는 반대해서는 안 되겠구나. 그런 컨센서스를 모았지만 거기에 설득이 되지를 않는 거야. 미국을 갔잖아. 너 졸업식 때, 학위 수여식 때. 엄마가 처음 만두를 만난 날이 지옥이었지 그날이. 근데 엄마가 거기에서 미국 가서 하나 얻은 수익이 있다면 뭐냐면 만두하고 너를 보니까 둘 다 너무 좋아한다는 거야. 그게 막 철철 넘치는 거야. 꿀 떨어지는 거야 둘이. 아, 진짜? 아 우리는 어. 우리는 만두가 되게 조심했어. 어른들 앞에서 막 우리가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할 수는 없잖아 사실은. 근데 그 애정 표현이라는 것이 뭐 만지고 터치하고 이런 애정 표현이 아니라 말이라든가 행동에서 보니까 그 엄마는 그게 일으키더라고. 너네들의 사랑에 엄마가 압도당했어 사실은. 얘도 만두도 자식이고 내 아이도 자식인데 이 아이들한테 상처를 주는 일은 정말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야. 헤어진다 하더라도 만두한테 최대한의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, 엄마로 인한 상처를 덜 받게 하기 위해서 엄마는 지킬 예의는 다 지키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. 그게 보였어 나는. 엄마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구나. 그 읽었니? 나는 뭐 그러면서 이렇게 챙겨주는 게, 그리고 아유 받은 게 있었는데 선물을 줘야지 그러면서 엄마 막 커피도, 그거를 만두가 받고 얘 원래 커피도 안 마실 때 그걸 혼자서 하루에 한 잔씩 갈아 마셨다는 거 아니야? 그 내색을 안 하면서 엄마는 끝까지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. 노력을 하는 게 나는 그게 너무 느껴져서 엄마 아 너무 고마웠어. 근데 그때 만두를 어땠어 심정이? 궁금해. 그날 식사를 저녁에 교수님들이랑 할 때 만두랑 같이 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그때. 그래서 이제 혼자 집에 간 거야. 혼자 집에 가서 할 일이 없잖아. 내 졸업식을 보러 온 건데 저녁에 저녁 먹을 줄 알고 시간을 비워놨는데 할 일이 없잖아. 그래서 내 룸메이트들이랑 가서 라면 파티를 했대 집에서. 그래서 사진 라면을 먹었다고 사진 찍어서 보낸 거야. 근데 난 또 나대로 엄마 아빠한테도 미안하고 만두한테도 미안하고 이러니까 그날이 이제 옷장 안에 문 닫고 들어와서 운 날이 그날이지. 왜냐면 엄마 아빠 바로 옆방에서 자니까
얘기하면 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문 닫고 어쩌라고 들어와서 엄마인들 왜 가슴이 안 아프겠어? 그렇게 하고 나서 엄마가 가슴이 아프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던 거야. 사실 걔 처음 사진을 받고 나서부터 엄마가 마음이 너무 조급해졌어. 그래서 이 사람도 갖다 대고 저 사람 미국에 있는 뭐 그랬잖아. 엄마 친구 아들. 그다음에 엄마 친구 아들. 본소캐스에 있는 그 저. 근데 그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날아가더라고. 그때랑 엄마랑 나도 사이가 되게 소원했던 것 같아서 만두도 그걸 너무 슬퍼했어. 이렇게 길게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느냐. 너는 감정이 소원했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렇지 않았어. 네가 소원을 하는 걸, 네가 엄마를 멀리 하는 걸 알면서도 그럴수록 엄마는 너를 좀 이렇게 껴안아야 되겠다, 보듬어야 되겠다.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. 엄마는 그래도 네가 혼자 미국에 살아도 가족이 여기 변함없이 있다는 사실을 엄마는 계속 상기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가 전화를 안 받을 걸 알면서도 엄마는 매주 전화를 했다라고 막 이야기를 했잖아, 졸업식 때 와서. 진짜 그 얘기를 딱 듣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, 엄마. 왜? 어? 미안하니까. 엄마의 그런 면을 나는 몰랐어. 나는 엄마가 되게 엄하고 늘 되게 똑부러지고 엄마 성격이 정말 늘 틀림없고 그렇기 때문에 너 이거 걔랑 헤어지든지 우리랑 연을 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. 나는 엄마가 한국 들어와서 선을 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엄마 그때 내가 졸업하면서 잡오퍼가 들어왔을 때도 대도시로 가야지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엄마 막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나는 조금씩 이제 섭섭하다기보다 와,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진짜. 엄마는 아예 만두를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. 정말 사랑한다면 너무 저돌적으로 그렇게 엄마한테 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. 나 결혼할래요. 이거보다는 서서히 한 단계씩 다가가서 이해시키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. 그거 없이 그냥 나는 무작정 이 사람아 하겠습니다. 라고 해서 반대했더니 그래도 나는 하겠습니다. 이건 옳지 않아. 왜 반대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그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득해야 돼.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야.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니야. 외국인이 때문에 반대한다. 이거는 부모로서도 설득력이 떨어진 부분인 것 같아. 내가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한 발짝 떨어져서 좀 깊이 생각해보고 결론이 나오지 싶어. 부모 마음 다 똑같아. 어떤 부모가 사악한 부모가 있지 않아. 딸 앞에 자식 앞에 있잖아. 정말 솔직해지는 게 부모야. 그리고 내 자식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것도 부모야. 만두 데려와봐. 내가 만두한테 할 말 있어. 김만두. 야. 아이고 우리 아들. 너무 힘들었지? 괜찮아요. 괜찮아? 네. 미안했어. 우리 아들. 괜찮아요. I love you. I love 어머님 too. 우리 아들 건강하게 일 잘해. 근데 너무 일 열심히 하지 말고 음악회도 가고 알았지? 뮤지컬도 가고. 엄마 만두가 다시 태어나기 싫대. 엄마 아빠 다시 못 만날까 봐. 건강해 애들 알았지? 맞아요. 그래 바이바이. 엄마 들어가 또 하자. 바이 엄마. 안녕 엄마.